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분위기 체크하고요. 이어서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공략 종목들 꼼꼼하게 AS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추천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 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화요일 마감 시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노예 해방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을 위로든 아래로든 움직일 만한 뉴스 동력은 부재한 가운데 개별 이슈나 순환매 차원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거시적으로는 미중관계 개선 뉴스나 아니면 오늘 장중에 나왔던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인하 소식이 거시적으로 주목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럼 지수 장중 추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미증시는 부재한 가운데 유럽 증시 일제 약세 마감하면서 코스피도 약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제는 장중 저점 2600선 지켜냈지만 오늘은 2596선까지 초반 밀리기도 했는데요. 낙폭에서 조금 올라왔습니다. 어제보다 0.18% 내린 약보합권으로 2604.91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같은 매매 동향이 어제와 같이 이어졌습니다. 개인만이 오늘 홀로 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4천억 원가량 순매수 보였고요. 업종으로는 제조업과 전기전자 비중 크게 담았습니다. 외국인 기관 장중 내내 매도세를 보였고요. 특히 기관은 어제에 이어서 연기금이 가장 주도적으로 물량 출하했습니다. 다만 두 주체 모두 운수상비 업종에서는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4거래일 만에 약세 전환됐습니다. 약세 출발한 지수 초반에 891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힘을 잃으면서 어제 대비 0.25% 내린 886.41포인트로 2차전지 업종에서 물량 많이 출하됐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같은 수급 이어졌습니다. 개인이 홀로 1천억 원가량 방어에 나섰고요. 외국인 기관 매도세를 보였으나 어제보다 외국인 매도 물량 줄었고 기관은 어제보다 매도 물량이 늘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율 하루 만에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장중의 중국 대출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약세, 원화와 동조화되지 않았습니다. 어제보다 1원 70전 내린 1280원 30전으로 원화 강세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쇼미더스탁 이창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넥타이 색이랑 제 바지 색깔이랑 은근하게 약간 녹색으로 맞췄네요. 네. 네. 네, 그럼 먼저 시작 전에 오늘 시장 한번 네. 브리핑 들어보고 갈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앵커님이 너무 깔끔하게 앞에서 설명을 네, 잘해주셔가지고 네. 네.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감사합니다.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네.
어제 미증시는 휴장이었고요. 그래서 미증시의 영향은 없었고,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유럽 증시였습니다. 유럽 증시 안에서 이제 영란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는 이슈와 함께, 그리고 국제금리가 거의 5% 가까이, 5% 수준을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제 독일 지수, 뭐 영국 지수, 프랑스 지수 모두 다 전체적으로 시장 좀 빠지는 상황에서 아시아 증시가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뭐 미국 증시가 오히려 휴장이었던 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영란은행이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 이번 달 말에 또 금리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기초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미증시가 열리게 되면은 전체적인 뚜껑이 좀 열려질 것 같고요. 다만 우리 국내 증시가 또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특히나 이런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헤쳐나가야 될지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은 너무 빠른 순환매, 테마에 대한 순환매,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까지 하나그룹주가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죠. 뭐 이런 항공 관련주, 그리고 조선 쪽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선이 2008년도 이후에 계속적인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조선 관련주가 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테마주로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테마주들 다시 올라가고 있고, AI 테마주들은 역시나 또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미국 시장을 좀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장세였고, AI 테마주들.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결부지어서 또 뭐 리튬 관련한 테마주들 계속적으로 순환매 장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 좀 까다롭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이 최근에 주식의 상승에 대한 연속성이 있으면 우리가 매매를 하기 참 쉽거든요. 근데 사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한 종목이 없습니다. 미국 시장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땐 사실 AI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전체적으로 나스닥 쭉 이끌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이, 국내 시장도 엔비디아와 같이 전체적인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최근까지는 사실 뭐 2월 달에 에코프로, 뭐 네.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잘 갔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뭐 이번 달까지도 뭐 5월 달, 4월 달까지라도 전체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지금은 조금은 한풀이 좀 꺾였던 상황. 다만 오늘 최근까지 다시 한번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런 시장 상승 주도 역할을 좀 하게 된다면 우리가 또 매매할 수 있는, 매매를 또 쉽게 할 수 있는 시장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다만 우리가 또 생각을 또 해봐야 될 거는, 여러 가지 테마주와 섹터가 혼합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최근에 뭐 이상급 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상한가를 갖고 이런 종목들을 너무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은 더 매매가 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풀어 드릴 거니까 오늘 방송 꼭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은 한마디로 또 말씀을 좀 드리면, 난이도가 사실 지금 이번 주만 놓고 보자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상승한다고 해서 내일 또 상승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섹터에 대한 선별력이 제일 중요하다. 이번 주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미증시가 오늘 열리게 되면은 또 어떻게 또 국내 증시가 내일 장에 또 반응할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번 주 매매하시는 것에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달 말 영란은행의 금리 대응책에 주목할 거시적인 요소이고요. 우리 시장을 보면 시장을 확실하게 이끄는 주도업종 부재한 가운데 어제는 우주항공,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리고 지난주부터 전망 좋을 것이다 이야기 나오면서 조선주까지 이런 빠르게 순환매 장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섹터의 선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본격적인 코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모델을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조선 쪽을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조선 쪽이 최근에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되고 있는 게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주가 계속적으로 괜찮아지고 있고 해당 조선업황에 대해서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리바운딩이 되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일단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건 기존에 못 갔었다가 올라가는 종목
종목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일단은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일단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우조선 해양이었죠. 근데 이 부분이 하나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지금 올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사실 적자입니다. 2분기도 적자고요. 다만 2분기까지 이어갈 때 최근에 적자 폭이 줄어드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몇 년 동안 워낙 또 힘들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자 개선 포인트로 잡고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 하나둘씩 조선 업종들이 개선세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정도의 턴어라운드가 됐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올해 1분기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계속적으로 조선업종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좀 잡고 가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선업종들은 좀 모멘텀이 뭐냐면 카타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에서 5년 동안 100조 규모의 100조 규모의 이런 실적을 일단은 추진한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이런 종목 카타르발 이제 LNG선 수주에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고 공략을 하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런 LNG선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액체입니다. 그래서 액체를 운반선까지 잘 안전하게 운반하는 게 주 목적인데요. 사실 중국 기업을 놓고 보자면 사실 좀 좋지는 않습니다. 기술력이 출발해서 도착했을 당시에 거의 LNG가 이제 절반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또 있었고 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조선해운에 대한 기술력은 이미 좀 알아주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지금 100척을 일단은 수주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단 1차에서는 65척을 우리 기업이 수주를 했고요. 2차에서는 40척 정도, 올해 말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선업종들에 대한 포커싱을 좀 잡고 공략을 좀 하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다만 일단은 하나오션에 대한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이제 12% 급등을 좀 보여줬었죠. 근데 일단은 뭐 실적 수주 계산 뭐 여러 가지 기타 내용도 좋지만 오늘 12% 급등은 조금 좀 이르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개선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수익성 개선까지는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천천히 좀 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 관점에서 만약에 하나오션이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한다 이런 관점에서 공략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4번에서 5번 정도는 분할 매수하셔서 이 추세 그대로 따라간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구 대우조선 해양이었던 하나오션이었습니다. 하나그룹의 인수로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 모멘텀으로 6월 중순부터 우상향 보였고 최근 5거래일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회사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적자폭 감소되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LNG선 투자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12%가량의 주가 급등은 조금은 과했다 의견 주시면서 실질적 사업 성과 체크하시면서 천천하게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 조금 가벼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오늘 무려 상한가를 간 종목을 일단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승하행운이고요. 지금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원유를 주로 운송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탱커선 호조세로 인해서 1분기 영업이익률 20% 정도, 그리고 순이익률도 거의 20% 가까이 기록을 좀 해줬고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흥하해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뭐 조선 업종들, 해운 업종들 전체적인 리바운딩이 많이 되고 있고 시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좀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삼성중공업이나
뭐 현대 같은 경우, 현대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거의 10조, 20조 단위, 조 단위를 넘어갔는데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4,6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오늘 상한가를 갔더라도 4,600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중소형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유로 오늘 아마 상한가를 갔던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올해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원유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흥하해운과 같이 원유를 전체적으로 운송을 하는 기업들을 좀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LNG선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운송 관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영향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높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네. 흥하해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주 또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영업이익 수익성도 사실 20% 넘는 기업이 사실 좀 많이 없거든요. 실적이 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해운 업종 중에 이런 기업은 좀 드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은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포커싱 맞춰져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 업종들도 그렇고 하나오션, 뭐 하나그룹주도 전체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고 해운 업종도 전체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아마 눈이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조선 괜찮나? 해운 괜찮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급하게 추격 매수는 굳이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이클, 해운 사이클 보통 통계적으로는 10년마다 주기가 좀 오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매매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흥하해운은 일단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에 아마 갭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는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주가만 놓고 봤을 때 거의 이제 박스권이었거든요.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 30% 상한가는 좀 용인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트레이딩이나 수익 관점, 주식 투자의 기본 원리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리는 일단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내일장에 굳이 추격 매수 하시다기보다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 시기에 천천히 추경 추세 매매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 이동 평균선이 이미 하루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이미 상승은 좀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매수하시면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흥하해운 원유 해상 운송 기업입니다. 오늘 상한가 마감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는 한 원유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봐주셨습니다. 해운 업종 중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인데요. 다만 오늘 상한가 마감된 점 고려할 때 조선주, 해운주 마찬가지로 좀 급하게 추격 매수는 지양하시고요. 하나오션과 마찬가지로 천천히 대응해보는 전략 동일하게 드렸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마지막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이제 바이오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네. 네, 섹터별로 좀 나누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일단 골고루. 바이오 종목을 네.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종목명은 한스바이오 메드라는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최근에는 눈여겨보시지 않았으리라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왜냐면 네. 상승 탄력이 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좀 눈이 띄었습니다. 오늘 17% 이상 급등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드실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요. 네. 소개를 잠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인체 이식용 피부 그리고 뼈 이식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오스템과 중국 시장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스템이 사실 임플란트 관련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진출을 한다고 하고요. 오스템이 지금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중국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17% 급등한 한스바이오메드가 왜 상승했을지 생각을 좀 해보면 중국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은 현재 지금 정부가 국가 주도로 임플란트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객단가가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수요층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오스템이 사실 수혜를 좀 많이 받았었죠. 덴트움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정부 주도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았죠. 뭐 오늘 최근까지는 상장 폐지를 좀 추진하고 있지만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한스바이오메드가 오스템에 잘 타서 그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오늘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 일단은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일단은 한스바이오메드가 9월 결산이거든요. 근데 전년 대비했을 때 매출 한 16% 정도 성장을 좀 보여줬었고 영업이익은 대신 좀 손실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뭐 일단 바이오 기업이라는 거 감안하면 뭐 영업이익 손실인 건 좀 감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스템과 같이 중국 시장에 진출했는데 수익성이 얼마나 또 개선이 될지 이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바이오 종목들 전체적으로 리바운딩이 되고 있는 종목들은 좀 한정적입니다. 최근에는. 왜냐하면 사실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까지 좀 리바운딩이나 이런 것을 흐름을 못 받았었던 이유가 바이오 종목들은 사실 파이프라인에 대한 스토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캐나다에서 시판 허가를 받으면서 급등을 좀 보여줬었고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널리 퍼질 때 급등을 좀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한스바이오메드도 그렇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한스바이오메드 따로 뭐 공약 제시는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또 개별주 시장 좀 강하고 하기 때문에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추격 매수하지 말자는 제 전략과 동시에 일단 한스바이오메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바이오주 한스바이오메드였습니다. 오늘 17%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오스템과의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 이와 함께 실적 좋아질 것이란 전망 작용하면서 주가 올랐는데요. 수익성이 얼마나 나아지는지는 체크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8시부터 이창용 대표님의 무료 공개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너무 빠르다. 네, 너무 빠르다. 네. 네, 사실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어떻게 또 분석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날 네. 그날마다 급등하는 종목들 뭐 추격 매수도 할 수도 있고요. 그쵸. 뭐 이렇게 이제 증권 방송에서 나오는 종목들 매수할 수도 있고요. 한데요. 일단은 오늘 8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여러 가지 흠재되어 있는 테마주들 좀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항공 쪽 테마주들 있고요. 그리고 조선 쪽 반도체, 2차 전지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그리고 뭐 자동차도 있겠죠. 2차 전지 있고 2차 전지 안에서는 또 리튬이 또 파생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이 좀 혼재되어 있는 국내 시장인데요. 이 부분 안에서 어떤 전략 그리고 어떤 테마주들이 최근에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 어떤 섹터들이 유효할지 이 부분을 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안에서 또 어떤 옥석주가 또 있는지 또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수급을 좀 기반으로 해서 좀 종목을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순환매가 너무 좀 빨리 진행이 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실적도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적이 앞서서 수급이겠죠. 그래서 이 수급이 좀 확실한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급을 따라갔는데 외국인의 수급을 좀 따라갈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외국인의 수급 따라가고 그리고 6월달 전체적인 매매 전략 그리고 이번 주 매매 전략까지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빠른 순환매 시장입니다. 여러 업종 테마에서 어떤 전략을 유효하며 어떤 테마가 주도할지 알려주시고요. 그중 외국인의 수급이 확실한 종목까지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이창용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
계약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AS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에 매수했던 현대미포 조선, 조선주 나왔습니다. 아, 네. 네, 그때 지난 AS 때 우상향 초기 구간으로 네. 더 보유해보자 의견 네. 주셨고 지난주 8% 수익률에서 12%로 증가를 했습니다. 오늘도 강세 마감 보였는데요. 조선주 앞으로도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네. 사실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서 이제 카타르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네. 계속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 안에서 우리 한국 조선사들 그리고 회운사들 전체적으로 수주 잔고가 꽉꽉 채워주고 있고요. 2, 3년 동안의 수주를 전체적으로 계속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일단 현대미포 조선은 다른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가는 좀 다르게 캐파는 좀 작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 목표한 수주량을 거의 한 40%에서 30%까지는 채워놨고요. 일단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9% 정도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일단은 조선사들 전체적으로 좀 실적면에서 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올해 최근 한 달간 ETF 수익률을 봤을 때 조선업종 테마들, 조선해운 테마주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2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겠다. 키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나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이 선택한 섹터가 바로 이제 조선 쪽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만 따라가면 쉽게 매매 전략을 좀 수립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국영기업과 지금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지 법인을 좀 만들었고요. 베트남에서.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베트남이 사실 글로벌 5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선 쪽에서는 글로벌 5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놓고 봤을 때도 우리가 글로벌 시장 안에서 현대그룹 안에 조선 업체들, 그래서 이런 업체들 좀 잘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현대미포조선 차트를 좀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기존에 이제 요 정도 선 정도에 아마 매수 사인 좀 드렸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추가 상승이 좀 나오면서 이제 수익률 달성을 했는데요. 네.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한 3조 정도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6조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제 6조면 이제 100% 정도죠. 네, 근데 두 배. 네. 사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2008년도 기준 보유, 기준 했을 때는 10년 정도 가까이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2008년, 2009년도까지 거의 초호황기를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조선 쪽, 해운 쪽 계속적으로 아직 초호황기 초반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계속 뭐 리포트를 써내고 있는 게 이유가 이런 사이클이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러한 논리로 봤을 때는 현대비포조선에 대한 지금 밸류 자체가 아직도 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제가 일단은 방송용으로 한 10% 정도 수익률을 좀 잡아드렸지만은 길게 끌고 가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직도 매수를 못 하신 분들 지금도 가능합니다. 아직 뭐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업황에 대한 이해를 좀 보시고 하시면은 지금 가격이 싸다라는 게 제일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네. 수주 실적에 대한 잔고가 꽉 차져 있고, 그리고 신조선가의 상승 이 부분을 놓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중국 조선사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기술력에 대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한국 조선사들의 상대적인 기술 평가는 좀 양호하다. 이 부분 네. 이런 메리트를 좀 잡고 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현대비포조선이 다른 뭐 빅3 조선사들보다는 좀 쌉니다. 네. 실제로. 사실 삼성중공업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조금 올라가진 않았지만 우리가 좀 편안하게 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대미포조선 아직도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지금도 저렴한 구간이다, 신규 매수 유효하다 의견 주셨고요. 수주 부분 신조선가 상승과 기술적 경쟁력 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수익권이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기분 좋게 보유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8일에 매수했던 HPSP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2주 전 AS 때는 반절 수익실현 의견 주셨고, 지난주 AS 때는 이제 모든 분량이 다 수익실현 할 시기가 오고 있다 이야기 주셨어요. 지금도 3만 원선 지키고 있고, 뭐 2만 원, 2만 5천 원 오면 신규 매수 다시 가능하다 주셨거든요. 근데 아직 어떻게 그렇게 잘? 적어 놔서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아직 네. 추세가 견조해서 신규 매수할 네. 구간은 오지 않네요. 일단은 뭐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HPSP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 좀 수익성에 대한 문제였죠. 사실 반도체 장비 쪽들이 전체적으로 좀 올해 같은 경우에 반도체 장비 쪽도 침체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도 침체고,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 안에서는 침체인데, 사실 열처리 업체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열처리 업체들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HPSP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열처리 장비 안에서는 단연 1위, 그리고 세계 글로벌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HPSP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100만 원을 팔면 50만 원을 남기는 예, 이런 최상의 수익성을 확보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이유로 제가 이제 5월 초순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매수 사인을 드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좀 보여주면서 수익권 돌파까지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일단은 지금 남아있는 비중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매도하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천천히 매도를 할 때 보유하는 비중은 있겠죠. 그래서 신경은 또 쓰이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그걸 놓고 봐야 됩니다. 아직 삼성전자가 업황 개선이 안 됐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막 AI다 뭐다 널뛰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 삼성전자 아직까지는 힘들죠. 그 원인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개선이 되면 HPSP는 어떨까? 이거를 또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남은 비중 같은 경우에 좀 천천히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아마 참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 네. 수익 실현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쵸. 아직은 네, 지금 때가 아닙니다. 잘 참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수익성을 믿고 이 종목을 좀 잘 보유하시면서 남은 비중 수익 극대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두 자릿수의 수익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매도의 때가 아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업황 개선 확인한 후에 조금 더 느긋하게 시간 두고 수익 실현 해보는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24일에 매수했던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추천 때는 곡물협정 이슈로 추천 주셨고 어제 이런 기상이변, 가뭄 우려로 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사실 제가 이 종목을 네. 전략 매도 사인 드렸던 걸로 기억이 네. 나는데요. 네. 사실 일단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사실 미래생명자원과 같이 이렇게 곡물 관련주가 좀 뜨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곡물 가격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엔 세계 최대 곡창지대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화가 되면서 생산량이 확 줄었고요. 그래서 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를 담당했었고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 거의 40%를 담당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사실 이제 체감을 보더라도 식료품 상승이 굉장히 최근에 좀 많았었죠. 그래서 맞아요. 이런 부분이 또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 네. 부분이 또 주가로 또 반영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주식 시장인데요. 또 요즘 말 많은 라면도. 그렇죠. 네. 네. 라면도 네. 그렇고요. 네. 뭐 치킨도 네. 그렇고요. 다 그러니까요. 오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서글퍼지네요. 네. 그래서 이런 그 곡물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도 계속적인 시세, 탄력적인 시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앞서서 이제 상승을 발현했던 요소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었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곡물에 대한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좀 공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곡물 테마주들입니다. 테마주들은 사실 단기 급등은 좀 강하고 그리고 주가 급등락이 좀 많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일단은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매수 시기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매수 사인 좀 드렸던 시기가 4월 말 정도였죠.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이때 상한가 갔던 날 제가 매수 사인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탄력적인 시세를 좀 보여주면서 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보유를 하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 매수하기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술적인 포인트만 잠깐 잡아드려도 6,000원까지는 좀 내려와야 되고요. 이 부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소한 30%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소액 비중만 남겨주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짜자 말씀을 드리겠고 그 원인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잡고 공략하시면은 충분히 지금도 이제 시세 탄력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튀어주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가지고 계시고 보유를 못 하신 분들, 공략을 못 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다음 종목을 공략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테마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셨다면 끌고 가보는 전략, 신규 매수는 6천원 선 조정 후에 들어가는 전략 추가로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에 매수했던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랜만에 AS 주셨는데요. 오늘 7%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좀 뉴스를 못 찾겠던데 어떤 이슈일까요? 왜 어떤 AS 주실까요? 일단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순환매가 좀 많이 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런 종목들이 전체적인 순환매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까지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주성 엔지니어링은 더블 모멘텀이 있다라고 기존에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비 쪽,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 그리고 수익성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28%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반도체가 좀 약하면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 잡고 옮겨가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수익성 높다라고 보면서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건 반도체 비중이 한 10% 이내거든요. 그래서 매출에 대한 비중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그냥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네. 지금 매수 자리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이제 오늘 7% 이상의 급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미시장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안에서 기술주들이 전체적인 상승을 좀 보여준다면 이 종목까지도 추가적인 상승까지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네.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에는 개별주에 대한 순환매가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7% 급등해서 내일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매수 관점보다는 우리가 좀 관망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눌림이 나오게 되면은 17,000원대까지 눌림이 단기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때 정도에도 공략이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좀 모아갈 때는 16,000원 그리고 15,500원 정도까지 3차로 좀 세 번 나눠서 매수하셔서 지금 상승 돌파 그리고 수익성까지 개선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모아가실 분들은 세 번, 네 번 나눠서 매수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전략 챙겨드렸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5월 3일에 매수했던 덴티움입니다. 임플란트 관련 주로 지난 AS 때는 3분의 1가량 비중 매도 후에 잔량 대응하고자 전략 주셨거든요. 어떤 의견 추가로 주실까요? 아직 이제 매도할 자리는 아니고요. 이제 왜 그런지는 아까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렇게 지금 임플란트 관련한 기업들, 의료기기 관련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워낙 높습니다. 덴티움도 그렇고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 전부 다 20%가 영업이익률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뭐 가타부타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뭐 대형 중대형주 골라 잡는 것보다 이렇게 수익성 좀 높은 종목들을 좀 골라 잡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덴티움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도 자리보다 천천히 좀 끌고 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덴티움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공격적으로 국가 주도로 임플란트를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강력하게 받을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나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 자발적 상장 폐지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상장사 안에서 경쟁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덴티움을 그래서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밸류는 살짝 좀 높아졌지만 우리가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수익성이 20%가 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끌고 가는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남은 비중 더 끌고 가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매도가 아닌 보유 구간으로 끌고 가보는 전략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5월 15일에 매수했던 JYP 엔터입니다. 지난주 수익률 45%에서 50%로 또 증가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우상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50%거든요. 네. 우상, JYP 엔터 왜 없을까 나는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어떤 의견 주실까요? 일단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사람 관리를 참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해주셨어요. 사실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소위 말해서 JYP 엔터테인먼트는 박진영 프로듀서가 필두로 전체적으로 이제 아티스트를 이끌고 있는 기업이죠. 동종 업종 안에서는 SM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YG 그리고 하이브 이런 뭐 FNC 엔터 이런 중소형 엔터테인먼트사도 있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라인업이 탄탄하고요. 최근에는 뭐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뭐 그리고 갓세븐 뭐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잡음 없이 잘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과는 좀 다르게 사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지금 메가 아티스트가 사실 블랙핑크라고 하는 그런 아티스트 라인업밖에 아직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사실 YG 엔터테인먼트는 그것이 좀 리스크로 좀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실 빅보죠. 이제는 빅보인데요. 네. 빅보 종합 엔터테인먼트사 중에 실적이 안 좋아진 기업이 유일합니다. 그 SM 같은 경우에는 실적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다른 기업과는 조금은 일제 회복을 해야 되는 시기에 그리고 최근에 또 아티스트 잡음이 또 있었죠. SM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JYP 엔터테인먼트들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수익성도 괜찮고 그리고 아티스트 관리가 뛰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공연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본이나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계속적으로 JYP 엔터테인먼트가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이유가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만약에 다음 방송에서도 우상향에서 보여준다면 추가적인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이번 주 전략 종목 힌트 바로 들어보시죠. 네, 제가 앞서서 이제 계속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수급을 좀 따라가자. 확실한 종목. 계속 말씀 좀 드렸는데요. 그것과 좀 꼭 맞는 종목입니다. 일단 힌트를 잠깐 좀 설명드리면요. 보일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현재 에너지 사업 그리고 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6월 내내 강력하게 좀 순매수를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수급이 지금 해당 힌트 종목의 수급이고요. 그래서 6월달 계속적으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 가운데가 빨갛네요. 이 부분도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추출 기술도 이미 좀 보유해주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한 기술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목표 수익률 한 10%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서 한 10% 정도 잡고요. 자세한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봤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이고요. 보일러 원천 기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폐배터리 2차 전지 관련 기술도 보유한 기업입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10분 후 무료 공개 방송 예정도 있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섹터들이 혼재되어 있고 테마주들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놓고 하나의 테마주, 하나의 섹터만 놓고 매매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 일단은 우리가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그 부분들 한번 싹 다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고요. 6월 달에 어떤 섹터, 어떤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었는지
정리를 해보고 이제 6월 달이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 시간 안에 어떤 섹터가 또 잘 갈지 그리고 어떤 테마주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수급이 좀 따라오고 있는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상승 업종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며 강세 테마 업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급 확실한 종목까지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이창용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부터 클릭하시고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